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인큐베이터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쪽에서도 오늘 좀 독특한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첫 번째 스타트업은 학내벤처인데요. 오늘 네.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아, 평가 기준은 첫 번째로 기술성을 안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장성과 확장성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로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대학생 스타트업인데요. 셀렉테스타의 신보욱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용자 참여형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 1년 만에 벌써 국내 사용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팁스 기업에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모여 창업한 대학생 스타트업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셀렉테스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셀렉테스타는 18년 11월에 처음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이제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카이스트 이제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던 스타트업이고요. 그다음 저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모바일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해결하는 기법 딥러닝으로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양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생산 자체는 사실 단순 반복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는 AI 엔지니어들의 니즈를 저희가 대신 채워서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 캐시 미션이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생산을 대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크라우드소싱을 데이터 수집에 결합했다는 게 상당히 독창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국 각지에 있는 유저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가입되어서 이제 수집하고 생산하는 작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유저분들은 데이터 생산을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저분들이 직접 미션을 클릭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데이터 가공을 참여하셔서 그 건바이저 이제 리워드를 받게 되고 그 정확도나 어떤 속도에 따라서 그 차등된 이제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은 그 적립금들을 추후에 모아서 이제 리워드로 환수해 가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전국에 있는 유저분들이 24시간 저희 플랫폼에 참여해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사용자들도 보상을 받고 또 의뢰한 기업들도 양질의 데이터를 빨리 모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사업화 전에 상당한 시장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생겨났나요? 네, 사전에는 조금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동문 기업들이나 이제 카이스트 연구실들을 좀 위주로 한 30여 개의 고객들과 조금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고객 AI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고객사들이 이런 데이터 생산 플랫폼의 니즈를 원하고 있었고 최근에 리워드 앱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 리워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은 리워드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된 유저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 그 기업의 니즈와 이 유저들의 니즈가 함께 결합된다면 충분히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도나 반응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참여도와 반응을 한번 좀 더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경쟁력이 그 참여도와 반응을 이끌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데이터 생산에 대해서 데이터 생산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유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모바일이라는 어떤 한정된 화면 속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UI, UX를 만들기 위해서 좀 연구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유저들이 아무리 많이 참여한다 그래도 이제 데이터의 정확도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수 시스템이나 유저 보상 시스템도 조금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화장실에 잠깐 갔을 때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에도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리워드를 그만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저들한테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그 순도 높게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 가공 처리하고 관련돼서 시스템적으로나 기술력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런 데이터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수집되거나 가공된 데이터들을 이중 전수 검사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앱 내에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검수자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데이터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검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검수 과정에서 이제 숙련도가 높아진 분들을 검수자로 올리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두 분 이상이 통과를 눌러야 그 데이터가 생산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고, 또 특히 사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검수 과정을 거쳐서 훨씬 더 완성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수집된 사진이나 이제 음성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집되었는지 검사하는 유효도 검사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유효소 검사를 통과한 데이터들은 저희 프로그램 서버 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유사도가 높은 사진들을 검출해냅니다. 그래서 AI 학습을 할 때 너무 유사한 사진들은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유사한 사진들은 이제 걸러낼 수 있게 유사도 검사를 또 2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업 고객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현재 그래도 굵직굵직한 고객사로는 LG CNS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카이스트, 그 외에도 이제 한 4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고객사마다 이제 요구하는 데이터도 다르고 그에 따른 반응도 다양했었는데, 특히 LG CNS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기계 도켓셋으로 유명한 코커드 데이터셋을 만들었었어요. 네, 이번 올해 저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코커드 데이터셋 버전 2를 만들었었는데, 그 버전 2를 이용해서 진행한 해커톤에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좋은 데이터 퀄리티에 감탄하셨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주로 수집을 맡겼었던 기업들한테서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제 크라우드소싱이라는 것에서의 위력을 좀 많이 느꼈다고, 그 기간 대비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참 1년차 대학생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빠르게 고객사들을 넓혀가시고 계신데, 현재까지 매출과 성장지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는 18년은 사실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16억 이상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저희가 7월에 이제 카카오 벤처스에 시투자 4억을 받았고, 이제 9월에는 기술 창업 지원 사업 팁스에도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투자는 한 9억 정도로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 기업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협업할 수 있는 곳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협업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사실 기업 외에도 다른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 데이터 방면으로도 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참여했었던 이력으로는 올해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 한국정보진흥원이 주최를 했었는데 200억 규모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세션에 이제 참여 기업으로 참가해서 저희는 이제 인도 보행 영상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구축 사업에서 저희가 40여만 장의 인도 보행 영상 사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AI 허브에 그게 공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들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굉장히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어떤 배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세그웨이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입된 데이터의 품질을 더 높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수집을 하다 보면은 물론 검수 체계가 잘 갖춰졌다 손 치더라도 전문가가 수집한 거하고는 약간 격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 고도화 노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비즈니스 확장 전략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검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유저 검수 시스템을 훨씬 더 정교하게 따지는데 좀 힘을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이 좀 확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 고도화 쪽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자체도 전국에서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해서 시간을 확실하게 단축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적 시간적 자원에 비례해서 데이터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휴먼인루프의 어떤 한계를 깨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자동 레이블링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데이터셋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가공을 하되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반자동 레이블링 모델이 학습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 데이터부터는 반자동 레이블링을 통과해서 이제 작업자들이 수정 작업만 거칠 수 있게 해서 클릭 수를 확보적으로 줄여서 이 가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방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학생 벤처로서 그 아직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이제 팀을 꾸려서 오기까지 어려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리다 보면은 이 팀워크도 간혹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네, 현재 사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한 11명 가까이 팀원들이 다 카이스트 출신이었는데요. 확실히 카이스트가 이공계 특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획이라든지 이제 행정적인 면, 경영적인 면, 마케팅적인 면은 처음에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고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했었는데 점점 더 저희도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카이스트의 또 장점은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또 다른 것을 또 전공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면서 그런 빈틈을 메워갔던 것 같습니다. 네, 추정평가를 해볼 텐데요. 네. 셀렉트사의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투자 라운드는 A라운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기업의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기업의 최종 가치는 약 50억에서 70억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어떤 게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셀렉트스타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가장 컸고 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 산업의 활용도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외에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았습니다. 네. 신 대표님, 오늘 평가드리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제 학생들끼리 창업을 한다고 뭉쳐서 저희끼리 힘내던 게 좀 엊그제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것에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 전반적인 산업을 다 아우르는 기업이 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플랫폼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팩토리가 되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재가공하여 판매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도 저희 유저들을 이용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정말 데이터 수집 플랫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